여러분 거울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부부는 해요. 이길 때까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심판을 겸임해요. 그럼 승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심판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전제로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가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삶의 방향이 다르다. 이걸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은 좀 짜게 먹고 한 사람은 좀 싱겁게 먹잖아요. 그걸 서로 인정해야지. 그렇죠? 하나는 좀 일찍 일어나고 하나는 좀 늦게 일어나고 하나는 양말을 거꾸로 벗고 하나는 그걸 뒤집고 다른 거지. 틀리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걸 서로 인정을 하면 순탄한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순탄하지 않는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죠. 근데 사실 상대방만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잖아요. 근데 상대가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를 인정을 안 해줄 거다. 나는 인정을 하는데 근데 상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부부는 안대를 해야 돼요. 마음의 안대. 안대를 끼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한 걸 감수를 어느 정도 해야 함께 사는 것이지 불편하지 않고 늘 너는 나한테만 맞춰라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거예요.